지킨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리 또 자녀 자리 상사 자리 부하 목자 부목자 목원 권찰 마을 초원 평원 교사 주차 청소 뭐예 너무나 많은 이 자리 등 제자리를 잘 지킨다면 이 세상은 천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제자리는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자리인데요. 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팔 장에 이제 성전 봉헌을 하지요. 그 성전 잘 짓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봉헌사, 칠중 청원기도 솔로몬의 추건과 건면, 또그 희생제사, 장막절 준수 이런 게 이제 팔 장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절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년이란 긴 기간 동안 7년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 지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여서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성전 건축에 대해 알아봤지만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네 인생이 성전 건축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이 역사적인 솔로몬 붓박이 <laughs> 그동안은 포탑부였잖아요. 붓박이 성전을 시작하도록 이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불붙인 사람이 바로 이방인 두로의 왕 히람입니다.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성전 안에 온갖 기구들을 넣은 사람이 또한 믿는 사람이 아닌 높기술이 탁월한 두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그 집파라고 했는데 이 납달리 집파 여인이 두로의 남자와 불신 결혼을 이제 한것 같아요. 그러니 이름이 같은 두로의 왕과 종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안과 밖으로 다지었어요. 솔로몬은 후에 싹스로 하나님의 영지를 주었지만 히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지의 가치를 하나도 모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 돌려주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불공정 거래도 한몫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줬다 그러죠. 그 땅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땅 중에 쓸모없는 땅은 없는데요. 가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그 그 영적으로 도무지 통하지가 않는데도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 나이산 히람도 또 폭군 같은 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또그 바사의 고레스 나라를 돌려준 고레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겪으면서 성도가 제 믿음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내야 되니까 그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제작한 후에 이제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져서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가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래서 모든 기구와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성전 건축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계와 식양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 0년 동안 성전을 준공한 목적은 거기 지성소에 안치할 그 설계와 식양의 언약기 때문이지요. 언약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 그 교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그러니까 그 기가 맥히게 가져온 언약계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돌판 두 개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렇게 480년을 기다리고 예. 예. 이 돌판은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 이거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돌판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언약계가 480년 만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언약계는 얼마 만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까? 각자의 자리를 찾는 것은 말씀이 제 자리를 찾지 않고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처럼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직면하게 하기에 100% 죄인인 자기 주제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잘 갖고 가려면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은 요즘 시대에 들으면 남녀 차별이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기 이 때문에 그 말대로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냥 그가그 가정의 영육간의 성전이 건축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아내와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날 그 큐티인의 간증은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자신 스스로 교만한 집순이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늘 어려서부터 호통을 치시는 두려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무섭기만한 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영문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두려워하던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온순한 남자를 만나 불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함께 예수를 믿겠다던 남편은 이제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막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탈출하고자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돈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책만 잡혔는데 오늘 이 구절에 괴안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에도. 여러 가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던 죄가 깨달아진 거죠. 오직 성공만을 위해 공부에 매달렸고 부모님께 불평만 일삼으며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정함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남편을 섬기기는커녕 은근히 무시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로서 자신의 지성소가 부엌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이 부엌을 가득 채우겠다고 적용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는 생활 예배로 남편을 잘 섬기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에 적용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요리책과 요리 프로를 더 참고해 더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하는 나와 잘 지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큐티가 실제적인 이렇게 적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 제자리 적용은요. 여러분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왕노릇을 합니까? 예, 더 쉬운 말로 지금 내리, 내가 내리고 있는 결정을. 말씀으로 결정 했습니까? 감정으로 결정했습니까? 이거 분별 못 하시겠으면 공동체 가서 물어보세요. <laughs> 목장 가서 물어보세요. 예. 이렇게 다 입에다 지금 이제 메겨 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제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10절서부터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네. 그제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는요. 그 진정한 성전이 된 사인을 지금 보여준 거죠. 성전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가구들이 다정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광야를 이동할 때도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제사장이 그 영광의 상징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도 없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이처럼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와 영광은 한단 단어, 어잖아요 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예.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의 간증은 그리고 너무 거룩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전재산을 교회에 바쳤대. 저 사람이 금식을 몇십일 했대. 아유, 누구든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대. 이러면 <laughs>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순수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 그 대단한 공로로 열심으로 못하는 나를 비판할까봐 예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대로 늘 생각이 뻗쳐 있어요 예 노력하지 않아도 늘 인간은 악하고 음란해요 그래서 너무 거룩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왠지 피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것도 포기를 못하고 거룩한 것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니 몇 년씩 말씀을 들으러 오시면서도 아유, 저 목사처럼 살기 싫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남편이 죽어도 할렐루야. 애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할렐루야. 아버지가 암에 걸려도 할렐루야 하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제 곁에 모두 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 더 전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피아노 했는데 피아노 교수하고 원장 사모하면서 교양 있게 아름답게 믿어야지. 예. 이번 수요일날 우리 박현석 목사 설교인데 그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나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많이 이제 돌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다 벌거벗게 하신 후에 저를 사용하셨어요. 예, 어쨌든 너무 큰 영광은 멀리서 바라보고 싶지 가까이하기는 이제 싫은 거예요. 나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규티야 요즘 아이들 그 입시를 다룬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에 그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을 딱 봤는데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그 원장이 학생을 보고. 지금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어떻게든지 서울 뭐 의대인지 어디를 들어가서 최고로 엄마가 기뻐할 때 엄마를 그냥 부셔버리라고 그러면서 복수하라고. 예, 그때 복수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약에 들어가가지고 엄마는 지옥이야! 이러면서 가출을 했더니 그 아들에게 너무 배신해서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예, 지금 그 예,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게 뭡니까 그죠? 인류 학원 보내고 그냥 뭐그 무서운 원장이 나와가지고, <laughs> 어, 그게 애들 잘 키우는 겁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옥장 보고서 보니까 그 이번 주 따끈따끈한 나눔이에요. 한 집사님이 아, 나도 이 게임에 몰두를 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임 상대자가 주로 자식 같은 초딩들이었는데, 예. 네. 내가 서포트 역할을 잘못하거나, 서포트 아닌 역할을 침범해서 잘못했을 때, 그, 그 아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이 할아버지 엄마 욕을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 욕을 입에 담지 못하게 심하게 해대던 지 해대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 게임이 뭐라고 내가 저것들한테 우리 엄마 아버지 욕을 이렇게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게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끊게 되었대요. 자 끊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게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야 그렇게까지도 하고 싶어요? 좋냐? 이렇게도. <laughs> 좋으니까 하겠죠, 그죠?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이타적인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듣는 이 시대에 이거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들 회를 나오는데도 그 초딩들한테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 아닌 거예요.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해야 사는 길이잖아요. 근데 같이 게임하면서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게임하는데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초딩 애들 말고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사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구름인 거예요. 전함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무서운 구름이에요. 빽빽히 둘러싼 구름. 전 재산 바친 한 사람의 거룩보다 그냥 아이들의 입시에 붙는 게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핵가족 시대라서 자서, 자녀가 우상인 나머지 그냥 그 자녀의 말 한마디에. 이 자살을 하는 자녀 시대가 아니고 부모 시대가 돌아왔어요. <laughs> 너무 우상이니까 자녀한테 한마디 배신의 말을 들으면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미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룩한 어, 사람 만나면 과외 시키지 말라고 할까봐 만나기가 겁이 나요. 사실 적용이라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못 시켜도 있는 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냥 그래서 응? 또 그냥. 없는 것들은 죽어야 해 이러면서 울고 불고 없어서 안 시키면서 꼭 적용이라 그러고 <laughs> 있는 것들은 또막다 죽어야 된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이 원칙을 말하면 다 골치 아픈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의 세상에서 팔복대로 사는 사람은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계속 무서운 구름의 하나님만 보면서 그 가면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재하심의 그 말씀이 있는 어 지성소로 가면 영광을 보는데 그걸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어떻게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피하고 싶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거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영원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무서웠다가 여러분이 훈련이 고난이 오면 다 저하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고난이 안 오면 저를 계속 기피 대상으로 예,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누군가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캄캄한 데는 빽빽한 구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극기 20장을 묵상하면서 그 모세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멀찍이 서 있는데 그 무서워 보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사건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쫙 설명을 해 주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공주 아들로 랄랄랄라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해석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내려와서 이 말씀 사역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 쫙 풀어 놨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이고 나는 잠깐이요. 예,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없더다처럼 지금 그 힘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내 힘든 삶이 축복이라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 돌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도 어, 아파봐야 음식의 법도 지키고 <laughs> 그러죠.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물을 싸들고 댕기면서 먹어요. 막 대추차를 끓여. 아파 보지 않을 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음식의 법도 지키고 사고가 나야 교통 법규도 지켜요. 그냥은 법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해 보고 법을 지키는 것과 처음부터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을 그렇게 또 정죄를 하겠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입만 열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뭐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뚱뚱해도 병원에서 뭐 불치병이다 이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안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진단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인데. 귀찮기만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그 무서운 구름과 같이만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 이 지성서로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지만은 내 아이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돼요. 여기 와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도 말씀이 지금 안 꽂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축복이고, 그 영광이 가득한 사건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능히 서 있지 못하고 아주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 내 식구, 내 남편, 아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고 그래요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예. 여러분 이제 좀 그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너무 캄캄한데 계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야 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그냥 컴컴한데 계시라고 하고 나 혼자 교양 있게 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게 대단한 거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조그만 거 누리지 못할까 봐그걸 잃게 될까 봐 지금 다가가지 못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 뭔가 자꾸 이럴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믿음은 불량이 있다는 말로 계속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죠. 믿음은 불량이 있다는 딴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 자신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맨날 불량이 있어. 그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제자리는 지금 아. 어 사명입니까? 아직도 두려움입니까? 예. 말씀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으로 구름을 해석해 주면 이 사명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대지까지 해석되셨어요? 큐티 하니까 이런 거 그래도 해석되지요. 처음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laughs> 왜 구름이 <laughs> 어쩌고 저쩌고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제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14절이에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져도 온 회중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실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어, 남편의 병원 뒷바라지를 하면서 내가 막상 주를 위해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온한 산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병원에만 있어도 저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게 됐어요. 제가 산모, 산모 한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을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퇴원할 때 같이 신방을 가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냥 부적이 온갖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단독주택 그냥 지붕도 너무 낮고 이런데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셨으니까 영적기도를 하고 떠났으니까 이거 부적 다 떼어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도사님이 저보다 어른이고 사역자니까. 아, 그 양보하느라고 전도사님 이 부적을 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예아니요 집사님이 떼세요. 그러면서 뭔지 두려워서 머뭇머뭇 걸으시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양보했다가 이거를 해가 이 기회를 얻었어. 전그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축복의 교회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 네. 이방저방 되면서 다 빡빡 다뜯어냈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원장 사모지 않아요. 그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하나도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들의 부적을 박박 이렇게 뜯고 댕기니까 참 교양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이. <laughs> 제가 평소엔 교양이 좀 있는데. 이게 네. 회중을 축복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가 두려움, 내 두려움과 욕심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 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렵다고 늘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정말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불량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있는 거고. 저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그 시절에 제가 30대에 정말 어린 지금 보면 결혼도 안한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그때 가서 이렇게 부적을 뗐던 것들로 하나님은 저를 지금 이렇게 추복하신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나는 <laughs> 예, 전리품들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 상대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담대함도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에 맞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회중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을 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과 모든 이웃의 지체들을 축복할 자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기뭐 가지고 있을까요? 넌잘될 거야. 넌 뭐든지 잘할 거야. 이런 게 축복이 아니고요. 내 힘든 환경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이 다른 사람을 최고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축복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저는 그때 대민봉사를 하는 그 때인데 병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하고 랄랄랄라 우리 병원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와, 아무도. 왜 저렇게 자기 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죽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할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하니까 더 복음을 더잘 받아들이는 그 축복을 제가 하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는 이사명의 자리가 돼서 축복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이게 제 자리인 거예요. 네 번째 제 자리는 이게 택함 받은 자리예요. 택함 받은 자리 15절,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축복자의 자격은 그러므로 자기 의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내가 성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거예요. 내 한계 어디 있어요? 성전을 지을 터도 이 모리아산. 예. 여기 또 예루살렘 성전 여기 터도 좋은 재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두로 사람 이방 이방 저기 두로 히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은 것인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살면서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받으면서도, 그건 역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살,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유산을 어머니께 물려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큐티 사역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저에게 이루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똑같이 출애급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이 못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다윗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 누구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누구 못지않게 죄를 지었지만, 왜 택자인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통이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세전부터 택자는 <laughs> 죄에 대한 반응부터가 이제 다른 것입니다. 제자리는요 회개하는 택자만 지킬 수가 있어요. 회개는 참만 할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또는 아내는 은혜 받아 가지고 막 양육 받고 오픈을 하는데 이 배우자는 회개가 안돼 가지고 그 오픈하는 내용을 내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같이 회개해야 이 오픈을 잘 받아 줄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회계는 택자만 하는 거잖아요. 예, 마음대로 회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나눔에서 날마다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오픈을 하는데 배우자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고 어떻게 뭘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오픈하는 거 박수 쳐줘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니까 구름으로 여기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예, 누구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정말 비극인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예,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택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속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만 좀 싸우시기 바래요 예, 그 목장에서 나눔하는 거 가지고 좀 싸우지 마시기를 바래요 <laughs>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입니까? 회개하는 택자입니까? 회개를 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싸우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씀 사야고 어쩌고 저쩌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제 자리는 후손들이 영예성전을 짓는 자리예요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을 위하여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내 마음에 좋고 하나님께 좋게 여기셔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좋아 보이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인데 너는 그보다는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서 쓰임 받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안 주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역할만 하고 싶죠. 사람들 앞에서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정말 저도 가시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나타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드러내기 힘든 입장에 서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때문에 드러나기 힘들었고 남편이 떠나서는 과부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었던 저를 사람에게 인정받지 인정받기 힘든 자리에 힘든 자리에 두는 것으로 이루어 가셨어요. 전 이제 그 피아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너무 걸레질만 하다가 내가 피아노를 나가서 가르치게 해 주면 교수를 하게 해 주면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통해서 얻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금식을 3일을 했어요.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이 피아노 아까운 거는 썩어 가는데 날마다 걸레질만 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혀. 3일 금식 끝나는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학교 연락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못 나가게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서운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게 됐다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에게 아니 남편보다는 시댁에 가서 먼저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했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또 와가지고 내가 나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허락했나? 네 그래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양쪽에 타이밍 십자간 지이고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집에서 레슨을 할수 있어서 강사일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원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섭게 왔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 대로 무조건 교회헌금 성경으로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대학교 강사 월급이 워낙 적은 줄 알고 그 돈에 철저하던 남편이 저에게. 그 얘기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내 돈. 예. 그랬는데 저는 나름대로 꽤 돈을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 늘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늘 가시적인 거는 못 나타나게 하시니까 이 돈을 벌어 성금을 해도 제가 있잖아요. 이게 무명, 유명으로 할 수가 없지 무명으로 해야 되죠.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고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이 있음에도 남편이 주는 돈 10만 원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죠 난내 돈이 있는데 그걸로 구두 하나를 못 사시는 거예요 서운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에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이 10만 원에 순종하게 하신 것이 영적 성전 짓는 일이고 서운한 대로 모두 드리는 것도 영적 성전을 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돈을 벌었다고요. 대학교 강사까지 나갔는데, 근데 내가 남편한테 매 맞으면서 돈 그렇게 안 주는데, 거기 순종하면서 살수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시집을 갈수 있는데.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제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영적, <laughs> 왜 웃어요? <laughs> 웃겨요? 제가 30대 때 얼마든지 갈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자리 지키는 게 이게 정말 말씀이 사명이 축복이 택자가 돼가지고 영적 우선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있고 나는 순종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양보하고 좀더 베풀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큐티도 하고 봉사 이런 것도 다 나의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큐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보이는 성전 그렇게 짓고 싶은데 막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가시적인 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뜻으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할수 없다는 거 알고 순종하면은 니네 몸에서 나을 리아들이 이 쟁쟁한 영적 후손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걸다 막으셔가지고 영적 성전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전 지었잖아요. 가시적인. 여러분들 가운데 쟁쟁한 영적 우선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건 거예요. 집 제가 뭐라고 지금 이런 교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건축할 때 언양 넣은게 말씀을 들 처소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두었노라의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두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올 그 영적 아들은 꼭이걸또 육적으로 보고 자기 새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아들이 많았지만 솔로몬 하나 건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후손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을 둘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두고 살아야지 그런 후손이 생길 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짓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성전을 지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체 고백이에요. 예, 이번 주 목장 주일 목장에서 제가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공고 기계과 동창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가 대통령의 묘교가 돼가지고 모임이 아주 활발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동창회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강권을 했는데 그냥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아 어,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손녀딸 때문이라는 수준에 맞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 주일을 상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동창이사회가 있다는 공지 문자가 왔는데 그거를 마침 아내가 그 휴대폰 문자를 살펴보다가 오해를 했어요. 그 울면서 동창회 모임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거짓말하고 누구랑 동창회를 가려고 했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난 모임과 이사회 모임은 다르다고 설명을 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찬찬히 문자를 살펴보라고 시간, 날짜, 내용을 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했지만 흥부단 와이프는 계속 울기만 하고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laughs> 그동안 교회는 왜 다녔냐 싶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동네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그러죠. 우리는 동창회 가고 싶어요, 그죠? 예, 그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큐티는 교회는 왜 와서? 큐티는 왜 가지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악하고 음란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이분이 사명을 찾는 거죠. 내가 과거에 바람을 폈고 그로 인한 와이프의 상처가 수십 년째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와이프가 나이가 60을 먹고도 의심병을 지금 못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니까 화가 신기하게도 눌러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쳐먹고 기도를 했대요. 정말 죄인인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고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죄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옳고 그름 따지다가 안 것만 남았을 텐데, 야, 이 내가 못하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묵상이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동창 친구의 와이프 전화번호를 줬대요. 찬찬히 다 보라고 했대요. 그러고 오해를 풀었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일 목장 나눔인데도, 그 기도까지 써 있어요.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인내하고 적용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남편의 제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고 맨날 갈굼을 당하고 살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먼저 회개한 사람이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남편 고만 의심하시기 바래요. 예, 택자가 되면 같이 회개가 돼서 의심이 안 되는데 예. 평범한 삶이라도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어도 결국은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이 남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 사역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될때 아무리 구름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해 줘요 제자리는 그래서 언약계를 안치하는 자리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리예요. 그 제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로 이어지고 제자리는 그러나 회개하는 택자가 아니면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지키고 있으면 후손들이 영의 성전을 짓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고 가장 중심에는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명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너무나 좋지만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변명이 많고 이제 나는 나타나는 뭔가를 가시적인 것 그런 것들을 짓고 싶지 영적인 성전은 싫다고 날마다 아직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믿음의 불량을 논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좋은 걸 지으려고 해도 영적 성전 지으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나타나 보이는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인생이 참 슬픕니다. 주님, 주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훨씬 더큰 초소를 나에게 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해서 이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 사역을 하며 저에게 설득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 것, 이거 바로 제가 아직도... 죄에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거절한 것마다 이렇게 영적 성전이 되어서 훗날 이렇게 또 우리도 꾀도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제자리에 잘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두게 되면 참으로 나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정말 이 사명들이 순서대로. 말씀과 사명과 축복과 이런 모든 영적 후선을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주제 자리 잘 지키고 있도록, 제 자리에 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